두 번째 섹션은 선택 및 반복 제어문 섹션입니다. 전체적으로 문법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나마 조금 할 필요는 있고요. 그런데 집중을 하는 부분은 문법적인 부분보다는 실제 시험에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도록 하죠. 일단 선택 제어문, 우리가 이제 분기문이라고도 하고요. 선택문이라고도 하는 형태입니다. 첫 번째로 if랑 else 쓰는 문이에요. 보통 우리가 문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여기 문이라고 써있죠. if 문이라고 보통 읽어요. 조건식의 결과에 따라 선택적으로 명령문을 실행하는 걸 if 문이라고 하죠. 조건식이 참인 경우에 아래 블록의 코드를 실행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블록 구조가 없는 경우엔 하나의 코드만 실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래쪽에 코드를 보시면 if 문에 이렇게 중괄호가 안 들어가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도 예를 들어서 중괄호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이 빨간색 중괄호 안에 있는 두 개의 코드를 실행해 주는 거예요. 원래는요. 그런데 지금처럼 중괄호가 없는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한 줄만 if 영역 아래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들여쓰기가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중괄호가 있냐 없냐가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오른쪽에 설명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들여쓰기가 똑같은 레벨로 되어 있는데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C 언어에서 들여쓰기는 보기 편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중괄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if else예요. 방금 봤던 if 문은 조건이 참일 경우에만 수행하는 명령문만 코딩이 되어 있었던 거고 if else 같은 경우에는 아닐 경우에 대한 실행문도 포함이 되는 경우입니다. 여기 아래쪽에 코드를 보시면은 els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닐 경우란 뜻이에요. 자, 이렇게 아닐 경우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쪽에 if 문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단독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라고 되어 있죠. 해석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조건식이 현재 참이면 얘가 실행이 되고요. 거짓이면은 아래쪽이 실행이 되는 상태입니다. 여기 지금 다음 페이지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본다고 하면 else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이 두 줄이 else 영역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에 맞을 경우에 얘가 출력되고요.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얘와 얘가 출력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if 문의 바깥에 마지막으로 수고하셨습니다가 떠 있어요. 그러면 이 수고하셨습니다는 조건에 맞던 틀리던 if 문 바깥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행되는 코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무조건 수고하셨습니다는 출력된다. 이런 개념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넘어가서 다중 if else 문 보겠습니다. 분기가 많을 경우에요. 분기가 셋 이상일 때. 방금은 합격, 불합격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지금은 합격, 재시험, 불합격 이렇게 총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드를 보고 해석을 해본다면 스코어 점수가 80 이상이면 출력해주는 문장, 그렇지 않은 경우 스코어가 70 이상이라면, 그러니까 지금 이 뜻은 80 미만인 상태에서 70 이상인 겁니다. 80 이상이었으면은 여기서 해결이 됐겠죠. 80 이상으로 해결이 안 됐다. 그 뜻은 80 미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80 미만이면서 70 이상인 걸 찾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else, 조건이 안 나와 있지만 여기에는 결국에 무슨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스코어가 70 미만이라면 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불합격입니다를 출력할 수 있게끔 코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영역이 전부 중괄호가 없죠. 그러니까 다음 한 줄만 각각 영역에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게 이제 if 문 본 거고요. 다음에 삼항연산자라고 좀 보겠습니다. 단순한 if 문을 삼항연산자, 수식의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좀 볼게요. 이 if 영역이에요.
보세요. 자, 요 기준에 충족을 하면 C에다가 20을 할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C에다가 40을 할당하고 있죠. 어떤 변수에 둘 중 하나의 값을 집어넣는 형태, 기준값에 따라서, 기준식에 따라서 둘 중 하나의 값을 집어넣는 형태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사망 연산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 할당을 해야 할 변수명을 적어두고요. 그 다음에 기준을 괄호 안에 똑같이 집어넣습니다. 그래놓고 물음표 하나 찍어주고요. 그런 다음 조건에 맞을 때 C에 할당할 값, 그리고 조건에 맞지 않을 때 C에 할당할 값을 콜론을 기준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이 오른쪽에 있는 if 문과 같은 뜻이 됩니다. 이런 걸 3항 연산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항이 3개죠. 조건식 하나, 값 하나, 값 2개 해가지고 총 3개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3항 연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스위치 케이스 디폴트 문인데요. 보통 스위치 케이스 디폴트까지 얘기를 안 하고요. 스위치 문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특정 데이터를 단일 값과 비교를 한다고 되어 있죠. 비교 데이터는 숫자 또는 문자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이 문자도 마찬가지 코드값이 있기 때문에 숫자랑 비교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데이터가 일치하면 요거 중요합니다. 해당 영역뿐 아니라 아래의 모든 코드도 함께 실행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걸 한번 보죠. 이게 이어져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거 조금 불편하죠? 변수를 일단 두 개를 만들어 놨죠. 랭크 변수와 리워드 변수를 만들어 놓고 각각 2와 0을 할당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스위치 문이 시작됩니다. 스위치 문은 괄호 안에 정수형 데이터를 하나 집어넣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랭크 변수를 집어넣어 놨죠. 그럼 여기에는 2가 들어있는 것과 같은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케이스가 뭐뭐의 경우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케이스 1이란 뜻은 여기에 있는 값이 1인 경우에 란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 부분 지금 잘 보세요. 여기에 콜론입니다. 세미콜론이 아니고요. 잘 파악하셔야 돼요. 어찌됐건 케이스 1이란 뜻은 이 랭크 값이 1인 경우에 시작되는 위치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케이스 2는 당연히 랭크 값이 2일 경우에 시작되는 위치겠죠. 마지막으로 케이스 3은 당연히 랭크 값이 3인 경우에 코드가 시작되는 위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랭크 값이 2이기 때문에 리워드에 100을 누적시키고요. 다시 또 리워드에 100을 한 번 더 누적을 시키게 됩니다. 케이스 3이지만 여기서부터 아래까지 모든 코드를 실행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기본 문법입니다. 스위치 케이스문은 시작 위치를 정해주고요. 맨 아래 코드까지 전부 다 실행을 해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누적을 두 번 하기 때문에 결과가 200이 나온다는 얘기죠. 다음으로 이 스위치 케이스 안에 디폴트라는 영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디폴트는 모든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수행할 코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아래에 위치할 수 있고요. 일치하는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도 당연히 수행이 돼요. 자, 현재 랭크 값이 5입니다. 그러면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3도 아니죠. 그러면 얘가 수행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랭크 값이 1이었다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모든 코드가 다 실행됩니다. 그러면 350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까지 구분을 해주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항상 시작 위치를 정해주는 거지 종료 위치는 맨 아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종류의 코드, 이런 형식의 코드를 본다고 하면 보통은 케이스 2일 때 이것만 딱 수행을 하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브레이크라는 게 있어요. 브레이크는 브레이크를 만나는 순간 해당 블록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일치하는 경우 해당 케이스 영역에 해당하는 코드만 실행하거나 코드 수행의 중지점을 지정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된다고 되어 있죠. 코드를 보면서 또 설명을 해볼게요. 자, 지금 이거는 달을 입력하고요. 달을 입력한 그 값에 따라서 총 며칠까지 있는지 그 달이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4라고 써있죠. 자, 4인 경우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 시작은 여기서부터예요.
아래쪽에 아무 코드도 없지만 일단 무조건 아래까지 쭉 내려갑니다. 만약에 6일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가겠고요. 9일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가겠죠. 11일 경우는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어쨌건 4, 6, 9, 11이라는 값이 나왔다라고 하면 무조건 얘가 실행되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원래는 이 아래쪽에 있는 여기 있는 코드도 원래는 실행을 해줘야 되는데 중간에 뭐가 있냐면 브레이크라는 문이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만나게 되면 여기를 실행하지 않고 수행하지 않고 스위치 문을 벗어나게 돼요. 종료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위에 2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먼스가 2였다고 하면 이 부분이죠. 원래는 여기서 아래로 쭉 내려갔어야 되는 건데 브레이크를 만나기 때문에 여기서 끊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만 하고 스위치 문이 종료가 된다 라는 뜻입니다. 브레이크 문을 잘 활용하고 잘 파악할 수 있으셔야 돼요. 넘어가서 이번에는 반복문입니다. 사실 핵심이 이거죠. 시아논 관련 코드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이 반복문에 해당하는 문제가 많이 나올 겁니다. 요즘에는 반복문이 그렇게 복잡하게 나오진 또 않는 걸로 좀 추세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당연히 공부를 해놔야겠죠. 기본 형식이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이죠. 포문이에요. 지금 배울 게 괄호 안에 초기식과 종료분기, 그 다음에 증감식을 세미콜론을 통해서, 콜론이 아닙니다. 세미콜론이에요.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종료분기가 참인 동안 초기식부터 시작해서 증감식을 계속 한 번씩 적용하면서 이 중괄호 안에 있는 반복 영역을 계속 반복을 하겠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보통은 지정한 범위나 횟수만큼 해당 블록을 반복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블록이 없으면 마찬가지 맨 처음에 있는 한 행만 포함이 된다 라는 거, 그리고 마찬가지 브레이크 문을 통해서 벗어날 수 있다 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틀을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나와요. 일단 합계를 구할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반복에 필요한 변수를 하나 만듭니다. 몇 번 반복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죠. 자, 그래서 포문에는 반드시 이런 반복형 변수가 하나 들어가야 돼요. i는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수 i에다가 1을 집어넣고 있죠. 초기화를 하고 있는 건데 포문을 수행하는 최초 딱 한 번만 실행되는 부분이에요. i가 1부터 시작해서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때요? i가 10 이하일 때까지 i를 1씩 증가시키면서 반복을 하세요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i 값은 1부터 시작해서 2일 때, 3일 때, 4일 때 등등등, 자, 9일 때, 10일 때까지 반복을 하게 됩니다. 반복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sum이라는 변수에 해당 i 값을 계속 누적시키는 코드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printf에서 sum을 해서 출력을 할 때는 1부터 10까지의 값이 누적된 1부터 10까지의 합, 이게 출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거예요. 현재 i 값이 얼마냐라는 거죠. 보통 이 정도까지는 기본적인 부분이고 요 i 값을 출력하라고 하면 보통은 9 아니면 10 아니면 11 여기서 왔다 갔다 하실 겁니다. 경계값이니까요. 이 부분은 질문 게시판에도 질문이 굉장히 자주 올라오는 부분인데 i가 1부터 10까지 1씩 증가하면서 반복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포문이 끝난 다음에 i 값을 출력했을 때 해당 i 값이 몇이냐라는 거예요. 답은 11입니다. 왜 11이냐면 1부터 10까지 진행하면서 반복을 하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10일 때도 반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0일 때 반복을 하고 10일이 되면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 분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10일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학생 공부로 생각을 해보세요. 19살인가요? 19살 때까지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이가 1살부터 시작해서 아이가 19 이하인 동안까지 계속 한 학년 올라가면서, 요거 K 아닙니다. I예요. 한 학년 올라가면서 공부를 한다. 공부를 반복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얘가 공부를 끝낸다는 얘기는 성인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 i 값이 몇이 됐다는 소리예요?
20이 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 값보다 한 단계 더 증가해서 마무리가 된다. 요게 포인트인 거예요. 항상 몇 번 반복을 했을 경우에 마지막 반복률 변수라든지 마지막 결과값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서 틀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한 단계, 두 단계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심해 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자, 다음으로는 continue 문이 있습니다. continue는 특정 블록에서 continue 문 써있는 아랫부분을 다 무시하겠다는 뜻이 돼요. 그리고 다시 앞으로 돌아옵니다. 반복을 하는데 아래쪽은 무시하고 계속 반복을 하겠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continue 문을 단독으로 사용을 하진 않아요. continue 문을 단독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 아래쪽에 있는 코드는 쓸모가 없어지기 때문에 특정 조건에서만 건너뛰게끔 하는 그런 형태를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코드처럼 전체적으로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i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라면 홀수라면 똑같은 뜻이에요. 자, continue 아래 코드를 건너뛰겠습니다. 아래 코드가 뭐냐면 요거죠. 이 코드를 수행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해당 반복은 끝나고 다시 처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이제 포문 그리고 컨티뉴문, 브레이크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분기를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넘어가서 자, 디버깅표 작성이라고 되어 있죠. 디버깅표 작성은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반복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다, 프로그램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거의 대부분은 이해를 못하셔서 그런 건데요. 이해를 못하시는 이유 중에 80-90%는 안 썼기 때문이에요. 보통 눈으로 따라가거나 머리로만 하거나 보통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데 반드시 써서 하세요. 그래서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디버깅표 작성이라는 부분을 따로 적어둔 겁니다. 반복문에 영향을 주는 변수, 반복구역의 코드 이런 것들을 나열해서 순서대로 나열해서 표 형태로 구현한 거예요. 반복문의 반복 패턴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야 예제니까 1부터 10까지, 1부터 20까지 반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문제에서는 1부터 뭐 100까지 반복을 할 수도 있고 2000까지 반복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반복을 일일이 다 해가면서 결과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패턴 파악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패턴으로 쭉 간다고 하면 몇백 번째 값은 이러겠구나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패턴을 파악하는데 디버깅표가 굉장히 도움을 준다. 뭐 그런 얘기죠. 규칙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보편적인 적이지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표를 보면서 같이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방금 봤던 코드입니다. 이 코드를 디버깅표로 작성을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변수를 이렇게 만들어놨죠. 이거는 여기 앞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면 시작값이 여기서는 1이죠. 위쪽에서는 0인데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초기값은 초기값이고 실제 반복을 하면서 시작되는 값이 있어요. 초기식이죠, 초기식. 요게 1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1인 거예요. 반복하기 직전에 값을 적어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sum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더 하는 게 없으니까 0이 고정인 거고요. 그리고서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뭘 체크하냐면 요게 1번이에요. 종료 분기죠. 이거인지 일단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if를 씁니다. if요. 왼쪽에 참일 경우 오른쪽에 수행해야 하는 코드를 적어주시면 돼요. 지금은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나서 if 영역이 끝나요. 그 다음에 sum에다가 i값을 누적하고 있는 부분을 또 씁니다. 자, 그러면 반복이 끝났죠? 반복이 끝나면은 증감식을 한번 수행해요. 그리고 다시 종료분기, 그 다음에 반복구역, 증감식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첫 번째로 i가 1일 경우죠. 현재 i는 1인 상태에서 반복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i가 1일 경우에 i가 10 이하인지 확인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true겠죠. 10 이하니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죠. 이거는 i가 10일 때도 이렇게 써보면 간단하잖아요. 이건 틀린 얘기가 아니죠. 10은 10 이하이다. 10은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도 포함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파악할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보면 if 나왔고요. 홀수인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홀수일 때는 true고요. true라고 하면 continue를 만나기 때문에 continue가 수행됩니다. continue가 수행된다는 얘기는 이 부분을 건너뛰겠다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다시 넘어가서 증감식으로 증감을 합니다. 그럼 i가 2가 되겠죠? i가 2인 상태에서 또 진행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얘는 true일 거고요. 대신에 얘가 달라지겠죠. 2는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continue를 수행하지 않죠. 건너뛰고요. 그러니까 또 반대로 누적문을 수행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증가를 하죠. 이런 식으로 디버깅 표만 잘 작성을 할 수 있어도 정답을 맞추는데 굉장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열 줄 거의 다 적어놨는데 여러분들은 한 다섯 번 많아봐야 다섯 번 네 번만 해도 패턴 파악이 가능하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true일 때는 그러니까 홀수일 때죠. 홀수일 때는 건너뛰고요. 짝수일 때는 누적하고요. 홀수일 때는 건너뛰고요. 짝수일 때는 누적하죠. 자, 그럼 무슨 얘기예요? 짝수일 때만 누적을 하면 되는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i가 2일 때, 4일 때, 6일 때, 8일 때, 10일 때 이렇게 수행을 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해보면 그때그때 해당되는 결과를 예상할 수가 있게 되죠.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포문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자, 이번에는 조건 제한 반복문이라는 걸 좀 볼 겁니다. 방금까지는 조건이 물론 있었는데 보통 개수나 범위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사용을 한다고 했죠. while 문은 지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몇 번을 활용하는 게 아닙니다. 범위라든지 시간이라든지 횟수 이런 걸 지정하는 게 아니라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조건을 먼저 판단을 한 다음에 코드를 반복하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 당연히 전혀 반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 브레이크 문과 컨티뉴 문 사용도 가능해집니다. 자, 코드를 계속해서 좀 볼까요? 코드가 복합적으로 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죠. 하나하나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변수 두 개 만들었고요. sum은 누적할 때 쓸 거기 때문에 0으로 초기화를 했고요. input은 나중에 입력을 받을 거기 때문에 지금 초기화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어떤 값을 입력받아서 input에 집어넣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 input 값에 따라서 이 영역 안에 있는 애들이 반복이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달라지겠죠. 여기서 포인트는 while은 조건을 먼저 체크한 다음에 코드를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while의 단점을 보완한 게 두 while 문이에요. while 문은 방금도 말씀을 드렸듯이 조건에 따라서 한 번도 수행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두 while이 나온 건데 두 while은 일단 수행을 먼저 하고요.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조건을 체크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워도 최초 한 번은 실행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while 블록 안에 있는 영역의 코드를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조건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조건을 무조건 true가 나올 수 있는 기준으로 잡는다고 하면 무한 반복에 빠질 수 있습니다. 루프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 이제 무한 반복이 루프인데 무한 루프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확하게는 이제 루프와 무한 반복이죠. 조건식의 결과가 항상 참인 경우에 반복 구역을 무한 반복하게 되는데 코드의 흐름과 업무 로직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루프와 브레이크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문제 나온 적 있어요. 언어마다 참 값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무한 반복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논리값이 다릅니다. C언어 같은 경우에는 숫자고요. 자바 같은 경우에는 true라는 키워드, 파이썬은 첫 글자가 t in true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잘 체크를 해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코드를 보면서 요 얘기를 해볼게요. 코드의 흐름과 업무 로직을 일치시킨다. 자, 위쪽에 있는 코드를 다시 한 번만 보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값을 하나 입력받아요. 그리고 입력받은 값을 누적하죠. 그 상태에서 input 입력값이죠. input 값이 0 이상인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음수를 입력했다고 하면 종료가 되겠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음수를 입력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종료를 하는 거랑 음수가 아닌 값,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죠. 0 이상인 값을 입력했을 때 이 프로그램이 지속된다라는 거랑 결국에 같은 의미지만 뉘앙스가 보통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뭐 종료라고 하면 종료 버튼을 누르면 종료합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어순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구현을 하게 되면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계속 켜 있습니다 라는 뜻이랑 같은 거예요. 뭔가 좀 어색하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 봤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업무 흐름과 코드의 흐름을 똑같이 일치시킬 수 있게끔 무한 반복을 쓰는 겁니다. 일단 while 1 무한 반복을 시작합니다. 그래놓고 코드를 입력하고요. 입력한 코드 값이 음수면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입력 값을 썸에 누적을 하는 거죠. 이게 훨씬 더 해석하기가 편해요. 흐름도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는 편입니다. 문제에 반복문은 굉장히 자주 나올 거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를 여러 개 풀어보면서 반복문을 굉장히 자유자재로 해석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다음으로는 함수입니다. 함수는 필요할 때 특정 기능을 반복할 수 있도록 작성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함수는 각각 별도의 블록으로 작성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블록 안에서 호출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main이라는 블록이 있다 그러면 그 안에 a라는 함수를 호출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a라는 함수는 이 메인 함수 바깥에 있는 블록에 정의가 되어 있다. 뭐 그런 뜻이 됩니다. 함수가 호출되면 해당 함수가 모두 수행될 때까지 호출한 프로그램은 진행을 잠시 멈춘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함수는 입력, 처리, 출력으로 구현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줄여서 IPO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함수를 이 IPO 기능을 다 집어넣을 건지, 이렇게만 집어넣을 건지, 이렇게만 따로 얘만 집어넣고 이거를 따로 처리를 할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함수의 구성이 달라져요. 이 부분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표준 라이브러리. 자, 이거 외우세요. 라이브러리가 뭐였죠?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겁니다. C 언어에서는 개발자 편의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미리 개발된 함수들을 기능별로 묶어서 제공을 하는데, 이걸 사용하려면 전처리 지시자, 샵 인클루드가 필요해요. 그래서 샵 인클루드 이 라이브러리 파일 이름 이렇게 써주면은 해당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준비가 되는 겁니다. 여기 이런 거써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printf를 만들지 않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이걸 통해서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이 함수명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요. 각각 영어 단어 외우듯이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함수의 정의와 호출이에요. 함수는 메인 함수 블록의 바깥에서 정의가 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반환 타입에는 반환될 값의 타입을 지정하고요. 반환 값이 없는 경우에는 void라고 적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서 실제 호출할 때는 함수명과 괄호 안에 필요한 인수만 집어넣는 형태로 수행이 될 겁니다. 아래쪽에 코드를 보시면 메인 함수 바깥쪽에 멀티라는 함수가 지금 정의되고 있습니다. void라고 되어 있죠? void는 반환 값이 없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여기에 int가 써 있다라고 하면 반환 값이 정수입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int예요. 여기 안에 있는 코드는 뭐 똑같이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입력과 처리, 출력이 함수 안에서 전부 이루어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수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멀티 함수를 여기서 호출하고 있습니다. 호출은 이렇게 하는 거다. 정의는 이렇게 내리는 거다.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이 코드를 계속해서 변형을 해볼 건데 이번엔 리턴이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리턴이 없었죠. 리턴이 없었고 이 결과를 함수 안에서 출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걸 바깥으로 빼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계산까지는 했는데 지금 출력이 없죠. 대신에 return a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main이라는 함수에서 멀티를 호출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진행이 됐고 return a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a에 해당하는 값이 여기에 이렇게 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결국 res에는 멀티 함수의 호출 결과 요 a에 해당하는 값이 할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 res를 출력을 해본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따로 호출을 해서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인수와 매개 변수. 우리가 IPO, 입력, 처리, 출력 중에 방금은 return을 이용해서 출력 값을 밖에서 수행하는 형태로 공부를 했는데, 이번에는 입력도 바깥으로 꺼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외부에서 값을 집어넣어주고, 집어넣은 값을 내부에서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는 이런 형태인데, 자, 내부에서 받으려면 매개 변수가 필요한 거고요. 외부에서 보내려면 인수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외부에서 함수에 인수를 담아서 호출을 하고요. 호출당한 내부는 매개 변수를 통해서 인수를 건네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코드를 또 봐야겠죠. 이 위쪽에 멀티가 굉장히 줄었죠. 원래 위쪽에 scanf도 있고 printf도 있었는데 전부 아래로 내려왔죠. 일단 scanf를 통해서 변수 a의 값을 할당받고 있죠. 그 값을 멀티에 보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인수예요. 자, 그러면 요 A에 해당하는 값이 1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요게 매개 변수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멀티 함수를 호출할 때 인수가 필요하고요. 그 인수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공간이 매개 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매개 변수는 실제로 계산에 쓰일 수도 있다까지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출 순서가 중요합니다.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 6번 값에 의한 전달입니다. 값에 의한 전달은 콜바이 밸류라고도 하는데 이거 말고 참조에 의한 전달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포인터를 공부할 때 같이 다뤄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값이 전달될 때 복사돼서 전달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별도의 값이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코드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A 값을 1 증가시킨 상태에서 출력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하프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인수로 B를 넘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B에는 20이라는 값이 저장돼 있어요. 요 20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b를 넘겼다는 거는 20이라는 값이 1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있는 값과 여기에 있는 값이 별개라는 거죠. 복사가 돼서. 자, 그런데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h에 있는 값을 2로 나누고, 그럼 10이죠? 20을 다시 h에 집어넣고 있어요. 자, 그러면 현재 20이라는 값이 10으로 줄었잖아요. 그래놓고 출력을 해보면, 상식적으로는 10이 출력돼야 할것 같지만 10이 출력되지 않습니다. 20이 출력돼요. 왜 그러냐면 얘는 복사본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출력하고 싶은 건 원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좀 복잡하니까요.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이 부분은 참조에 의한 전달, 참조값에 의한 전달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